36장입니다. 보기말 이덕 보원이 하여 하니 있고 보긴 소칭은 금 현 노자서라 덕은 인해야라 재활하이 보덕고 언어기 소원에 기덕부지의즉 인지유덕어 아자를 우창하이 보지호암 이직보원이요 이덕보덕이니라 어기소원자의 애증취사를 일기지공이 무산이 후위지결함 어기소덕자즉 필이덕보지하야 불가망야람 오긴지연이 가위후이나 연이나 이성인지연으로 관지즉 현기출어 유의지사야 이원덕지보이 개푸득히 평안이 빌려 부자지 언전 후에 이자지보이 각득히 소남 연이나 원유 불수이 덕모 불보즉 우 미상 불후야란 자장지연이 명백한 약호대 이기지의 곡절 반복이 여초화지 가니하여 이지 미묘 무궁하니 악재소의 상한야람 호기왈 이덕보원이 하여 하니 있고 혹자가 말하기를 말한다기보다는 묻는 거지요. 혹자가 묻기를 덕으로서 원수를 갚는다. 나한테 원수를 친 사람한테 덕으로 갚는다라고 하니 덕으로 갚는 것이 하여 하니 있고 어떻습니까? 이게 요즘 말하는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구절이에요. 정말로 그럴 수 있을런지 한 번쯤 오늘 짚어보는 자리예요. 혹인 수칭은 혹자가 말한 것은 금현 노자사라. 노자라는 책에 보이나요? 이 구절이요. 덕은 여기서 말한 덕이라는 것은 뭐냐? 은혜입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은혜로서 원수를 갚는다. 원수진 사람한테 은혜를 갚아준다. 재활. 홍자님이 그 말을 듣고서 뭐라고 할까요? 하이 보덕고. 그렇다면 원수한테 덕으로 갚으면 나한테 덕을 베푼 사람한테는 무엇으로 갚을래? 그 말이에요. 하이 보덕고. 하자는 무엇 이렇게 하세요. 무엇으로써 덕을 갚을 것인가? 그 말은
무엇으로 덕을 베푼 사람한테는 어떻게 갚겠느냐 그 말이죠. 언어기 소원에 말하되 그 원수진 바에 이미 덕으로서 갚아준다고 한다면 인지 유덕어 아자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덕을 베풍이 있는 사람한테는 우장 하이 보지와 또 장차 어떻게 무엇으로써 그 사람을 갚아줄 것이냐 맞지요? 그렇잖아요. 원수진 사람한테 사랑으로 갚아주면 나한테 사랑을 베푼 사람한테는 무엇을 갚을 거예요? 그 말이죠. 공자님 답변은 이거예요. 이직 보원이요 이덕 보덕입니다. 덕으로서 나한테 준 사람은 덕으로 갚아주고 이직 보원 원수진 사람한테는 그 원수진 거에 상응할 만큼 이 직자는 정직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직자는요. 거기에 맞게끔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은 원수진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는 있어요. 꼭 온 만큼 갚아주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맞게끔 갚아줘라. 다만 덕을 나한테 베푼 사람은 반드시 갚아라. 그 말이 이덕보덕이에요. 그렇잖아요. 원수진 거는 내가 내 가슴속에 묻어서 잊어버릴 수 있지만 덕을 받은 것은 잊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그 말씀이에요. 어기 소원자의 애증 취사를 일리 지공이 무사니 소위 지겨라. 이 직자가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어기 소원자의 그 원수진 바에 있어서 원수진 사람에게 애증 취사 사랑하고 미워하고 취하고 버리는 것을 일리 지공이 무사 한결같이 지공 지극히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지 일리 무사 사사로움이 한 끗만큼이라도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 그것이 이른바 직이라는 거다 직 어기 소덕자 즉 그 덕 받은 바 덕으로 준 사람한테는 필이덕 보자야 반드시 덕으로서 그 덕에 상응하는 것을 갚아서 불가 망나라 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죠. 혹인지언이 가위 후이라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그 혹자가 말하면 굉장히 참 후덕한 사람 같이 보여요. 그죠? 자기한테 원수진 사람도 덕으로 갚아준다 했으니까 얼마나 후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혹인지언이 가위 후이나 혹자가 한 말이 이른바 아주 두텁다, 두툼하다고 할 만하다 이거죠. 그러나 이 성인지언으로 관지즉 그 잣대가 없을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성인의 말씀을 잣대로 생각해서 살펴보게 되면 견기추러 유의지사야. 그 말을 한 것은 반드시 유의, 어떤 의도가 있어서 어떤 의도의 그 사사로움이 있는 데서 나온 거예요. 나와서 이 원 덕지보 개 부득기 평양이 그러니 원지보 덕지보 그 말이에요. 원덕지보라는 게요. 원수진 사람한테 갚아주는 거 덕 베풀어진 사람한테 갚아주는 거 원지보 덕지보를 줄여서 원덕지보라고 한 거예요. 한 문장 쓸 때 그렇게 써요. 그것이 다 부득기 평 그 평화를 얻지 못하죠. 평평함을 얻지 못하지요. 뭔지 불평등하잖아요. 공평하지 못하지요. 그러니 필려 부자지 연연후에 반드시 공자님 말씀 같이 한 다음에라야 이자지보 원수진 사람과 턱을 베풀어준 사람 그 두 사람에 대한 갚음이 각득 기평 기술 각각 그 곳을 얻게 돼요. 각자 그 공평함 각각 갚아야 할 자리에 갚고 그 쳐야 될 자리에 치는 거지요. 그것이 공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나 원유 귤수이 이 숫자는 원수질 숫자인데 그 밑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신한진 씨와 잠깐 보세요. 수는 귀하리 원수 구자니 원유 불필보자요. 원수 졌다고 해서 반드시 갚아야 갚지 말아야 할 것도 있어요. 원수 졌다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가슴에 묻어두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불이구 대지하라. 그러니까 원유 불필보좌요 불이구 대지. 원수저당에서 반드시 갚지 말 것도 있고 원수라고 대우를 하지 않을 자리도 있다 이거죠. 내가 꼭 갚아야 될 자리도 있고 그거 그냥 덮어두고 묻어두고 지나갈 자리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이 덕무불보죠. 그러나 덕을 나한테 베풀어준 사람한테는 갚지 않음이 없게 되면 우미상불이야라. 그것이 진정한 두터움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해석하실 수 있죠? 또 일찍이 두텁지 않은 바가 없다 이거죠. 차장지연이 명백간약고대. 이 장의 말이 아주 간단하지요. 명백하면서도 간단하지요. 그리고 요약돼 있어요. 그렇지만 기지의 곡절 반복이 여 조하지 간이하야. 그러나 그 지의 가리키는 바와 뜻하는 바가 곡절 구분 자리에서는 굳게, 끊어진 자리에서는 끊어지게 반복, 그죠? 구구절절이 그런 말이죠. 곡절이 곡절 반복이 여 조하지 간이. 조화는 조물주가 이 세상을 만들어낸 모든 이치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조물주의 그 간이, 여기 간이라는 말은 주역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조물주가 만들 때는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만들었대요. 이 자도 어렵게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간단할 간, 쉬울 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역의 이치는 음양이니까요. 간단하지요? 음양에 의해서 음의 이치를 가지고 여자가 됐고 양의 이치를 가지고 남자가 됐어요. 음양의 교배를 함으로써 또다시 자식이 나와요. 그죠? 그게 양의가 사상이 되고 사상이 팔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이치가 바로 이간이에요. 그래서요. 이지의 미묘 무궁입니다. 그렇지요? 쉽게 알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쉽다고 해서 쉽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미묘 무궁입니다. 은미하고 아주 신묘한 그런 이치가 무궁하게 들어있어요. 그 속에. 그러니 학자 소의 상황이라 그런 사람들이 마땅히 자세하게 그 의미를 생각해봐야 합니다.